강준만의 현대사 산책 1970년대 편 1권.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10년간을 꼽으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건 부정적으로 평가하건 1970년대라고 말하는 데에 주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70년대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징으로 표현하자면 전태일과 경부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70년 7월 7일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며 그해 11월 13일에 일어난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자살 사건은 그 기적의 이면에 숨은 잔인한 인권유린을 상징한다. 70년대를 다룬 책은 많지만 대부분 어느 하나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은 모든 영역들을 통합하면서 여러 관점을 보여주는 책이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1970년 주요 사건들. 정인숙, 그 죽음의 배후. 1970년 3월 17일 합정동 부근의 강변 3로에 멈춰 서 있는 검정색 코로나 승용차에서 숨진 여인이 발견된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널쩍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죽은 여자는 정인숙으로 26세이고 남자는 34세인 그녀의 오빠, 정종욱이었다. 한 주일 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범인은 오빠 정종욱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사건은 덮어지는 듯 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계속 이어진다. 정인숙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문제부터 진짜 정인숙을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20년형을 선고받고 19년을 형을 살다 모범술로 가석방된 정종욱은 1991년에 자신의 이야기를 라는 책으로 출간한다. 그는 자기가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누가 진범인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70년 7월 7일 개통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다. 고속도로는 박정희가 64년 서독에 방문했을 때 아우토반을 달려본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경부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싼 건설비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마친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건설공사라기보다는 군사작전과 같은 것처럼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둘러 건설했으니 부작용도 발생했다. 건설 중 사망자가 77명이 나온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유난히 7과 관계가 깊은 공사였다. 완공이 1970년 7월 7일에 사망자는 77명이니 유독 7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이긴 하다. 이 공사는 선 개통 후 보완이라는 원칙 아래 서둘러서 완공한 경부고속도로에는 보수비가 1,527억 원으로 건설비의 4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영역이 확대되었다. 장거리 여행자들이 늘고 기차가 버스에 밀리게 되고 고속버스 여차장도 새로운 직종으로 등장하게 된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박정희식 개발 독재의 어두운 면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노동자 착취로 나타난다. 영세한 봉제 공장이 1천여 개나 밀집되어 있는 평화시장엔 2만 7천여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 가난한 농촌 가정 출신이고 대개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들이었다. 그들의 노동 조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한 것이었지만 업주와 정부는 그들의 탄원서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을 했다. 만약 언론이 전태일과 그 일행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70년 9월 중순 전태일과 3명의 재단사들은 동양방송국의 시민의 소리 프로그램 담당자를 찾아갔었다. 그는 전태일 일행의 자료가 확실한 통계 자료가 없으니 방송에 내보낼 수 없다며 거절했다. 노동청과 기업주는 경찰을 끌어들이고 10월 24일에 계획한 데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전태일은 분신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 전태일의 죽음은 1970년대의 한국의 문제를 상징하는 가장 뜻깊은 사건이었다. 대학생들은 전태일이 관계 당국을 상대로 외롭게 투쟁하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인들과 사귀기를 바랐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지식인들의 양심도 강타당했다. 전태일의 분신 자살 사건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벌어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0대 기수들의 도전. 1970년 1월 26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유진산이 유진호의 뒤를 이어 새 당수로 선출되고 71년에 있을 4.27 대통령 선거의 후보를 뽑게 되었다.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이철승의 3인의 후보가 나선다. 여기에서 김대중이 김영삼을 누르고 신민당의 71년 대선 후보로 뽑힌다. 이 선거에서 박정희가 쏟아부은 돈은 국가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이 선거에서 중앙정보부의 투표 결과 조작이 있었고 그 결과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5월 25일 예정인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국회의원 3분의 2 의석 확보에 실패하여 그는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를 밟아 장기 집권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비상계엄의 선포 아래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는 식의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신체제 도입의 권력정치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공화당 쌓인 체제의 몰락. 1971년 12항명 파동으로 공화당에 쌓인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항명 파동이란 당시 공화당 의원 김성곤, 길재호, 김진만, 백남옥 등 쌓인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체제를 말한다. 이 쌓인은 박정희의 비호 아래 이런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4인 체제의 리더인 김성곤은 박정희의 비자금 창구였고 특히나 김성곤은 박정희와 개인적인 친분까지 있는 막역한 사이였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초기에 김종필을 견제하기 위해 공화당에 쌓인 체제를 구축하고 그들을 키운 박정희는 그들의 권력이 점차 커지자 김종필계 사람인 오치성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쌓인 체제의 영향권 내에 있던 인사들을 정리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자 4인 체제가 반발하고 오치성의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박정희가 공화당의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 안건이 통과되자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에게 지시해서 주동자를 색출해 반쯤 죽여서 공화당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한다. 이렇게 해서 공화당 국회의원 23명이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어 극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한다.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잔인한 박정희의 인간관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다. 10월 유신 선포. 1972년 10월 17일 중앙청 앞에 탱크가 등장한다. 박정희는 그날 약 10분간 10월 유신 선언문을 낭독한다. 그리고 17일 오후 7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국회는 강제 해산되고 모든 정당과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 헌법은 기능을 정지하고 박정희의 비상국무회의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 10월 27일 대통령 종신제를 기조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헌법 개정안은 11월 21일 공포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어 91.9%의 투표율에서 91.5%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으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고 모든 임명권을 대통령에 귀속시켰다. 국회의원 선출은 임기 6년에 전국 73개 지역구에서 7~2인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구제로 바뀌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일괄 추천한 통일주체 국민의회 대의원들이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3명을 일괄 선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전국구 의원 집단을 유신정우회, 유정회라고 불렀다. 이로써 박정희는 공화당 의원과 유정회 의원을 합쳐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유신헌법에 따라 1972년 12월 27일,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장충체육관에 모인 전체 대의원 2,359명의 투표로 99.99% 찬성으로 박정희가 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전 대통령인 제7대 대통령 임기는 1년 5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8대 대통령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1970,
71. 72년의 중요 사건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70년대의 박정희 시대에는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이었다. 헌법이 중지되고 국회도 중지된 오직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나라였다. 소설보다 재미있는 70년대 초반 이야기들이다.